아주 모던한 채로 그냥 편지. 아, 오케이. 오케이. 말해 뭐합니까? 홍진호는 홍진호다. 홍진호. 진호의 연주에는 늘 서사가 담겨 있거든요. 뭔가 책과 같은 첼리스트, 그리고 차례도 좋아하잖아요. 우리면 우리수록 진한 첼리스트. 모던 첼로, 네, 모던 첼로 들어봤는데요. 아, 자작곡 두 곡이나 넣고 제가 좀그 고통을 알잖아요. 얼마나 또 영혼을 갈아서 했을지, 또안 봐도 그냥 상상이 됩니다. 얼마나 그 심혈을 다해서 했을지. 너무 좋고, 또 이제 듣기만 하면 그냥 힐링이 됩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곡들로 모여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서머 브리즈답게 여름의 선선한 바람처럼 그거 어울리는 곡들로 정해봤는데, 마이클 부블레의 Everything과 또 The Girl from Ipanema, 이렇게 또 약간 보사노바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또 색다른 즐거움을 선물해드릴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모던첼로는. 눈 띄어주시나요? 오. 모르겠습니다. 범. 던질까 말까? 채. 첼리스트 던질까? 고. 아, 이거 어렵다. 모던첼로 너무 어렵다. 모던첼로 너무 어렵네요, 근데. 고. 홍진호 사랑해. 던. 홍진호 사랑해. 채. 첼리스트 홍진호 사랑해. 로. 로맨틱했죠? 사랑해, 홍진호. 실패. 도망가야죠. 요즘은 강아지 산책 시키느라 바쁩니다. 네, 가서 꼭 이제 강아지 친구들을 만나야 돼가지고요. 강아지 산책하러 꼭 가야 됩니다. 힘드네요. 네, 8월 6일 3시. 서머 브리즈 홍진호의 모던 첼로. 롯데 콘서트홀에서 만나요. 안녕! 롯데 콘서트홀에서 모던 첼로. 아, 한 번에 가야겠다, 이거. 네, 8월 6일. 서머 브리즈 홍진호의 모던첼로.